6번 뭐죠? 소화전 가압펌프 용도로 적용된 삼상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 구동을 위한 삼상전원 주파수는 60이고요. 전동기 전격은 55km. 정상태 슬립이 5%, 극수가 4극이죠. 그 정상태 운전을 가정한 유도 전동기의 동기속도하고 회전속도를 자,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기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자, P분의 120F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극수가 자, 몇 극? 4, 120에 주파수 60이죠? 그럼 얘는 얼마나요? 이제 1800. 그러니까 여기 답이다가 자, 1800 RP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RPM 모았으니까. 그 다음에 회전속도 모았어요. 자, 회전속도는 1마이너스 슬립에다가 그 다음에 동기속도 아닙니까? 그죠? 자, 1마이너스 슬립이 5%니까 0.05가 들어가겠고, 자, 여기에 1800이 대입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계산하면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 1710 나왔고요. 예, 1710이다. 그렇죠? 자, 요런 거는 뭐 6점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치고는 상당히 쉽게 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7번.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답안지에 쓰시오.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대상 두 가지. 자주 나온 형태입니다.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숙박시설 들어가고요. 수용 인원 100명 이상 영화 사용관.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들어가죠? 대규모 점포. 그리고 지하 역사 들어가고 이제 지하 상가 이렇게 됩니다. 지하 상가.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영화 사용관,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기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전체를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배점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6점이 주어졌으니까요. 자, 요거를 꼭 외워두십시오. 휴대용 비상조명등에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네, 중요한 거니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식 감지기 시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동식 분포형의 공기관식 시험 방법이다. 가와나에 들어갈 공통적 내용을 담당해 쓰시오. 공기관의 한쪽 끝에 뭐를 접속하고 다른 쪽에는 뭐를 접속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로 공기를 공기관에 주입을 하고 공기를 갖다 주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바로 공기주입 시험기가 있어야 되겠죠. 공기주입 시험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 바로 공기주입 시험기. 갖다 보통 우리가 네, 테이트 펌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법적인 명칭은 이제 공기주입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끝에는 이제 압력을 측정해야 되니까, 자, 뭐예요? 네, 마노미터를 접속을 하는 거죠. 공기를 주입하고 마노미터 수위를 눈금에 0.5부터 100mm 상승시켜 수위를 정지시킨다. 수위 정지 후 내부를 조작해서 송기를 열고 공기를 뺀다. 이 경우에 마노미터 수위가 2mm 정도 저하된 시간을 측정을 한다. 이게 우리 자, 바로 유통 시험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가 나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자, 마노미터 데이터 펌프. 자, 법적인 명칭은 공기주입 시험기입니다. 공기주입 시험기. 자, 그럼 이제 유통시험은 목적은 뭐냐? 공기를 유입을 시켜서 공기관의 누설, 변형, 막힘, 이런 것들, 공기관 길이가 적합하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사용되는 기구는 마노미터, 테스트 펌프, 이제 공기주입 시험기. 만약에 법적인 명칭을 써라. 그러면 이제 공기주입 시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무관, 그리고 시간 측정해야 되니까 초시계가 있어야 되겠다. 자, 시험한 방법은 한쪽에 마노미터, 그죠? 다른 쪽에 테스트 펌프를 접속한다. 테스트 펌프 공기를 주입하고요. 마노미터의 수위를 확인해서 0부터 100mm까지 상승시켜 수위를 정지시킨다. 자, 수위가 계속 정지 상태에 있으면 요거는 뭐예요?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수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제 공기관이 어딘가에서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위 정지 후 내부 행들 조작해 송기를 열고 공기를 뺀다. 이 경우에 절반까지 내려간 시간을 측정을 한다. 이게 유통시험.